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길리 먹고 존버하게. 낙하산피. 오늘은 노란 딱지를 피하고자 자릭은 황도 같은 다리에 나의 욕망을 씌워놨으니 모쪼록 양해해 주길 바란다. 길리 존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연히 내심. 먹이를 노리는 한 마리의 매마냥. 탈모를 번뜩 입지 않고 눈을 번뜩이며 먹잇감을 기다린다. 가차. 보급이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접근. 존버맨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위에 올라타주도록 한다. 밑에 깔려주도록 한다. 깔리는 거 기분 좋아. 사실 여드름 마냥 톡 터져 죽는 것을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으니 얼른 길리를 챙기고 자리를 넣어주도록 한다. 한 대라도 더 버티기 위해 삼삼 형제도 챙겨가도록 한다. 이로써 길리 존버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마친 상황. 이제 불과 합쳐져 I am Groot를 시전하게 된다면 I am Groot! 사실 지금 위치도 썩 나쁘지 않지만 지금 자기장을 삼국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지 자기장은 자기장 중 가장 변수가 많은 자기장이니 지금 바로 촉 중간 지점으로 이동해 여차하면 위나 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치코리타 자리를 선점해주도록 한다. 이동하는 중간에 들리는 총성 모처럼 일반 키위에서 에스피리 키위로 진화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적에게 공짜로 내 껍질을 벗겨 나체로 죽게 되는 건 억울하니 일단 앞에 보이는 풍성충에 대충 누워준 뒤 내 위치를 파악한다. 아씨 중간 가까이 오긴 했는데 중간은 아닌 것이 썩 애매하네. 그렇다고 여기서 더 가자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기분 나쁜 명언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같은 고민을 롤에선 아 한 라인만 더 먹을까 혹은 대포만 먹고 갈까 라고 부른다. 결국 고민 끝에 움직이기로 결정. 아직 주변에서 종성이 들림으로 해지렁이처럼 바닥을 기어가주도록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바닥에 소중이가 쓸리지 않아. 아무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기어나가면 어느새 중간 언저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소리 먹고 반스질런 현재 숨어있는 이 숲을 촘촘하기 거의 내 머리숱 수준이라 들킬 염려는 없는 상황. 내친김에 다음 자기장까지 존버하도록 한다. 이거 뭐야! 자기장이 떡상하자마자 저 아름다운 노란색 점이 자리한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자기장이 이쪽으로 잡혀 반대편에 있는 적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 다리를 이용하게 될 건 당연한 양상. 그렇게 되면 다리 쪽에 시선이 쏠릴 테니 그 타이밍을 노려 빛보다 빠르게 기어가면 발각될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좋아. 이 완벽한 계획은 적들이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게 되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순간에 단체 오차도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두근두근 합이 내근 지금이다! 이때를 틈타 자기장 중간까지 이런 씨바 치코리타만 작아졌네. 근처에서 들려온 쫄깃한 총성 때문에 더 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돗자리를 깔아준 뒤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도록 한다. 로또 사러 가자! 혼자서 자기장과 고군분투를 하는 사이 어느새 많이 줄어든 생존자 지나긴 종성이 들리고 탑5에 들게 되었을 때 이윽고 자기장이 줄어들지만 특별히 별일이 없어 또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던 와중 또 한 명이 가버렸다. 그리고 나도 가버리겠지.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라고 방에서 기어다니는 일이 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빈둥거리는 걸 들키지 않겠다던 지난날의 내 프로 백수 인생을 되뇌이며 풀밭을 기고 또 기어서 첫 번째 세이브 포인트에 도달. 하지만 아직 애매한 상황. 다시 기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 도달해주도록 한다. 오는 동안 조금 지려버린 것 같지만 이미 게임보다 중요한 건 없는 레전드 인생이니 갈아입는 건 나중으로 미뤄주도록 한다. 야속할 정도로 빠른 템포로 줄어드는 자기장을 삼창에 가둬놓고 우리 대표 가락인 국거리 장단에 맞춰 덩기더 쿵더러러러 쿵기더 쿵더러러러 쳐주고 싶지만 일단 지금은 아쉽게도 자기장 눈치를 봐야 할 때. 오 존내 가까워. 싸우고 있는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I am Groot. 최후의 자기장을 남겨두고 서로 탐색전만 하는 도중 한 놈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써 나와 앞에 담놓고 있는 빈집터리 그리고 그 빈집터리를 개패는 집주인 이렇게 셋의 3파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그 순간 높이 들리는 집주인의 오른팔 벌이라도 서려는 것이 아니고 감자 하나를 시계 던지는데 레지쉣! 이에 멈추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추척하기 시작하는데 뽕 원 플러스 원은 기본 수류탄까지 뿌려주는 똥꼬쇼를 여유롭게 관람할 때 재문의 파란새의 끼가 찾아왔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다가가 준다면 녀석은 가만히 냅둬도 제풀에 쓰러지게 될 거다. 아 마지막 한 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자기장 오고 있으니까 중앙으로 기어가야겠다. 천천히 스무스하게 다가가 준다면 녀석은 가만히 냅둬. 어 뭐야 저 오늘의 교훈은 없습니다. 씨발. 이상 내기종을 눌러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